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튜버 이은경입니다. 저는 지금 바젤월드에서 열심히 취재 중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거의 모두 반납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불가리 신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가리 부스는 바젤월드의 메인홀이라고 할 수 있는 홀1의 가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젤월드를 찾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불가리 부스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불가리가 지금 주얼리뿐만이 아니라 시계에도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불가리 부스에 들어가서 불가리의 2019년 신제품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월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월 20일 수요일, 불가리는 부스 앞에서 성대하게 프레스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요. 매년 바젤월드가 시작되기 전인 하루 전에 불가리는 이렇게 프레스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실 저 이름 잘 모르긴 하는데요. 연예인인데요. 올리비아 와일드, 데이비드 알렉산더 플린, 서기 등이 참석을 해서 불가리 프레스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 자리를 빛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시카도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못 보긴 했어요. 바젤월드는 이런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나 이런 행사를 볼 때마다 이제 단순히 이제 시계만 보여주는 트레이드쇼 같은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시계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행사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LVMH 그룹이 그런 멋진 행사를 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부스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시계들이 멋진 쇼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처음 살펴볼 시계는 불가리의 새로운 주얼리 워치 컬렉션인 세르펜티 세두토리입니다. 세르펜티는 뱀에서 영감을 받은 불가리 시계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세르펜티 세두토리는 불가리의 아이코닉한 삼각형 케이스를 보다 얇고 플랫하게 재해석한 새로운 골드 브레이슬릿 워치입니다. 여자의 손목을 더 관능적으로 빛내주는 브레이슬릿이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불가리가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으로 뱀의 비늘 모티브에 팔각 형태의 링크들이 완벽하게 통합되어서 손목을 따라 이제 부드럽게 밀착되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 진짜 착 아니면 이렇게 촥 이렇게 손목에 감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 역시 한국에 들어온다면 전체 컬렉션을 두고 한자리에서 제가 리뷰를 한다면 진짜 영광일 것 같은 그런 시계입니다. 세르펜티 세두토리 외에도 불가리는 디바스 드림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했는데요. 그중 공작새 깃털을 다이얼에 넣은 디바스 드림 피콕은 제가 직접 차봤는데 정말 다시 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들었던 시계였어요. 그리고 불가리는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루체아 스켈레톤도 더 다양해진 버전으로 삼바였는데요. 설명이 필요 없는 하이 주얼리 워치들도 바젤월드에서 제가 원없이 착용해봤습니다. 제 시계는 아니지만 이런 걸 직접 사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정말 없으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착용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리의 주얼리 워치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불가리의 시계 제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시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크로노그래프 시계인 옥토 피니시모 크로노그래프 GMT 오토매틱입니다. 요즘 피아제와 불가리가 울트라신 분야에서 기술력을 겨루고 있는데요. 확실히 불가리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옥토 피니시모 트루비옹을 시작으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워치를 선보이면서 불가리가 지금까지 총 4개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무브먼트 두께 3.3mm, 케이스 두께 6.9mm의 옥토 피니시모 크로노그래프 GMT 오토매틱을 선보이면서 다섯 번째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시계는 그러니까 2019년 3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워치입니다. 그 밖에도 불가리가 선보인 멋진 시계들이 많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제품만 포커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시계는 유니크피스로 탄생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옥토 그랑소네리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전설적인 워치 디자이너인 제랄드 젠타가 1994년에 선보인
첫 그랑 소네리 워치의 25주년을 기념하며 제작된 이 시계는 불가리의 파인워치 메이킹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타임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리의 2019년 신제품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불가리가 주얼리 브랜드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신제품을 보니까 아, 주얼리 뿐만이 아니라 시계도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가 불가리라는 것을 아시겠죠? 불가리는 그리고 특히 울트라신 분야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냈고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신제품 또한 뭐 새로운 세드토리 예, 세르펜티 세드토리 워치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시튜버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정말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시튜버 이은경이었습니다. 안녕.